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웨덴은 지난 대전쟁 때부터 전통적으로 국제 분쟁에서의 중립을 지켜오며 영국의 해군에 의해 가로막힌 대양 대신 짧은 거리의 해산 군송을 통해 우리에게 유의미한 수량의 철광석과 텅스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스웨덴과의 이러한 대규모 광물 무역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그들의 동쪽에 위치한 보트니아만은 겨울이 되면 얼어붙어 수송선이 뜨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스웨덴은 어쩔 수 없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인 서쪽 노르웨이의 나르비크항을 이용하여 철광석을 수출하고 있었죠. 비록 나르비크항은 스웨덴의 항구들과 같이 북극권과 가까운 높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북대서양에서 유입되는 난류로 인해 나르비크항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만약 노르웨이에 위치한 부동항들이 없다면 독일은 겨울만 되면 얼어붙는 스웨덴의 항구를 통해서만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이전 대전쟁 때와 같이 강력한 해군력을 통해 독일로 유입되는 자원을 봉쇄하여 우리를 말려 죽이려 하는 연합군의 대전략인 해상 봉쇄 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그들이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의 항구를 틀어막는다면 거점함이 없는 독일의 함대는 꼼짝없이 발트해의 킬 군항에 갇히게 된다는 전술적인 이점까지 더해지니 연합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독일 자원 수급과 해군 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르웨이를 언제까지고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히틀러의 말 맞다나 아직 연합군의 전쟁 준비가 부족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노려야 할 것은 바로 무모한 프랑스 공세가 아닌 아직 연합군이 차지하지 못한 노르웨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에 따라 독일군은 연합군의 함대가 노르웨이의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덴마크를 거쳐 노르웨이로 향하는 공세를 진행한다는 배저위붕 작전의 실행을 서두릅니다. 곧 덴마크 국경 근처의 공군기지에는 700여 대의 융커스 폭격기가 배치되고 전선에서는 국방군 최정예 부대인 산악사단과 공수부대가 덴마크 국경에서 공격 준비를 끝마쳤으니 빈약한 덴마크의 국경수비대는 이를 결코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세가 시작되고 머지않아 영리한 덴마크인들은 무의미한 항전 대신 독일에 대한 자진적인 협력 의사를 내비쳐 덴마크는 단 몇 시간 만에 짧은 교전 끝에 독일의 보호령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독일은 별다른 저항 없이 빠르게 덴마크의 항구와 공항을 확보하여 노르웨이로 향할 발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항구로 10개의 산악사단과 보병사단은 곧바로 노르웨이로 향하는 상륙작전을 계획하니 이들은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 나르비크, 트론헤임, 베르겐 등의 주요 항구들의 동시다발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이며 덴마크 월란 공군기지에서 출발할 12사단의 팔슈르 메거들은 모두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대한 대규모 공수 강화를 통해 단단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후 작전에서 주공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위아래로 긴 중심을 가진 노르웨이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을 확보하는 상륙작전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만약 나르비크 방면에서의 상륙작전이 실패해 우리 군이 아래서부터 위로 그들을 공격하게 된다면 노르웨이 북쪽 산악지형으로 인한 보급 부족과 병목 현상으로 인해 이후 연합군이 투입될 나르비크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이니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작전의 초기 단계에 노르웨이의 항구들, 특히나 북쪽의 항구들은 무조건 점령에 성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작전에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크릭스마린에는 킬 군항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함선을 통합, 노르웨이의 상륙작전을 위한 지원함대를 본격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해군의 많은 투자를 진행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함 두 척과 순양 전함 한 척, 그리고 30여 척의 보조함과 60여 척의 잠수함 정도이니 이것으로 대영 제국의 함대를 상대해야 하는 그들의 지휘관 에리히 레더에게는 정말 행운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작전의 실행을 앞두고 우리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공수부대의 교리를 점검하고 공군의 해상타격 능력을 보강했습니다. 거친 지형으로 인해 전차와 같은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노르웨이에서 공군을 통한 화력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공군 참모총장의 괴링을 배정하여 그들의 공중 장악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만약 이번 상륙작전에 있어 단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거친 북해의 바다에서 우리의 수많은 정예사단은 모두 바랄라로의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자 노르웨이를 포기한다면 이후 벌어질 프랑스와의 전면전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니 우리에게 있어 선택권 따위는 없습니다. 3월 2일 독일은 공식적으로 노르웨이에 대한 선전포고를 감행합니다. 작전명 배저위붕의 시작입니다.
선전포고와 동시에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독일군은 서둘러 수송선에 몸을 구겨넣고 북해로의 출격을 시작합니다. 다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항구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던 14척의 프랑스 잠수함이 이들의 발목을 붙잡지만 다행히도 수송선들은 전속력으로 지역을 이탈하는 데 성공해 그들은 북해의 파도 속으로 빠르게 모습을 감추고 같은 시각 덴마크에 주둔하던 팔슈르메거들은 오슬로의 하늘을 가득 메우며 해당 지역의 공항과 항구를 확보해 별다른 피해 없이 작전의 1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그들이 확보한 교두보에는 12사단의 보병이 추가 투입되어 전방위적인 공세가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할 800여 대의 급강 합폭격기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말입니다. 덕분에 노르웨이의 해안에서는 독일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노르웨이 군이 악착같이 저항을 이어가지만 오슬로 공항 확보로 인한 융커스 폭격기의 근접 항공 지원으로 해안의 수비군들은 우리의 화력에 서서히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걱정과는 다르게 연합군은 우리의 기습적인 노르웨이 상륙 작전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 덕분에 이번 작전의 가장 위험한 단계였던 1차 목표들은 대부분 순조롭게 확보되었으니 병력 부족으로 인해 전선을 다 메우지도 못하는 노르웨이군을 우리는 빠르게 우회하며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노르웨이 주요 도시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이번 작전의 완전 무결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르겐 방면의 상륙부대는 높은 요새와 수준을 갖추고 있는 해안을 시간 내에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고 작전 개시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지금 영국군은 아직 함락되지 않은 베르겐의 항구를 통해 지원 병력을 상륙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설상가상 작전 시작 당시 상륙군을 공격한 프랑스의 잠수함은 베르겐 상륙군의 수송함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상륙부대로 가득 차 있던 수송선 한 척은 그대로 북해의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이러한 참사와 더불어 노르웨이의 해안 요새에서 쏟아지는 납탄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독일군은 이곳에서 무려 2만 3천의 병력을 잃고 말았으니 이는 성공적인 포위 섬멸로 총 8,600명의 병력만을 잃은 폴란드에서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결과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오슬로에서 출발한 주공군은 이후 베르겐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 결국 마지막 주요 항구를 상실한 노르웨이군은 독일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외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노르웨이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비록 독일군은 북해를 건너며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각오해야 했지만 우리는 결국 이번 작전으로 노르웨이의 항구를 완전히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노르웨이 정부가 무너진 뒤 연합군은 다급하게 항구로 집결하여 탈출을 시도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항구에 고립된 총 3개의 프랑스 기갑사단과 보병사단은 그들의 잠수함에 앞서간 우리 상륙사단과 함께 바랄라의 연회에 합류하고 이번 작전이 종결되고 최종적으로 영국은 16,000에 그리고 프랑스는 37,000의 병력을 잃었으니 이는 서방과 독일의 실질적인 첫 번째 충돌입니다. 앞으로 뿌려질 피에 비하면 이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하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마무리로 48개 사단을 주둔군으로 편성해 노르웨이의 피오르와 해안선에 빈틈없이 배치하여 이곳에서 독일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이번 작전으로 더 강력한 해군의 중요성을 통감하며 조선소에 대한 투자를 전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저위붕 작전이 종결된 4월 25일 독일의 프랑스 침공 계획은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3개의 기갑사단을 완편할 수 있는 충분한 전차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최초의 독일 서부지역 항공전을 위해서 건설된 국경의 레이더탑은 더더욱 그 수준을 높여 이후 서부지역의 작전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줄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동부소련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이후 전쟁 수행을 위한 충분한 유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국방군은 모든 군을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그리고 노르웨이 주둔군으로 나누어 서부에 온전히 투입할 수 있는 119개의 사단의 준비를 마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막대한 자원을 가진 연합국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변의 중소국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승부를 관망하며 각자 연합국과 독일의 승리에 그 칩을 베팅하고 있으니 전 세계의 눈이 바로 우리의 다음 발걸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 있어 우리는 지난 대전쟁의 패자들이 저지른 실수를 결코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패배에서 배운 교훈마저 무시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그들이 패배로서 얻은 교훈은 오늘날 다시 오만한 승자들의 목을 조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머리가 하얗게 센 프랑스의 장군들이 참회 머리를 쳐박고 얻은 싸구려 평화에 안주할 때 우리는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휘저으며 고개를 들고 스스로 지난 대전쟁의 진창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유럽의 중심에서 저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이번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역대 가장 위대한 전략가로,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